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작년에 58에서 전북 익산이 고향이시네요. 59 되셨어요. 그런데 얼굴 찰색을 딱 보게 되면 그죠? 얼굴 찰색보다는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이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과는 같은 서울대 출신이면서 검사 출신의 어떤 대표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보시게 되면 좀 크신 편이죠?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얼굴 형태가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이목구비 중에서도 눈썹이 흩어지셨고 눈빛이 지금 탁합니다. 다음, 이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입꼬리가 거의 문대졌죠. 네. 입이 그리고 굉장히 얇습니다. 자, 얇다라고 하는 게 뭘 뜻해요?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철저히 계산을 하시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입이 얇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지 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은 절대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의 입술의 이 굵기로 봐서는 잘 맞는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검사 그쪽 계통하고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의 이목구비 전반적인 형상과 이분의 언행 말을 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변명이 능수능란합니다. 변명. 내 책임은 없다예요. 이 얼굴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일단 입꼬리가 하향을 해서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죠? 자, 하향했죠? 입술이 윤곽이 분명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은요 아마 윤 대통령 못지않은 언변으로 책임 회피 끝내주게 하실 겁니다. 아마 말년 운세 미안하지만 안 좋습니다. 예. 지금 60세인 올해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하향 곡선이에요. 그런데 참 잘 버티세요. 참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버티는 데에는 뒷배기 있겠죠. 자, 두 번째 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세요. 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목형이에요. 네. 찰색에 많이 어둡습니다. 네. 어둡고요. 관상학적으로는 책임지실 얼굴은 아니에요. 세 번째요. 이태원 참사의 핵심이죠. 핵심 인물이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자, 이 옆얼굴이거든요. 자, 이목구비를 봤을 때 이마가 약간 뒤로 좀 넘어가셨고, 예. 상당히 높죠, 이마가. 예. 명예에 대한 욕망과, 그죠? 내가 어떠한 자리를 향한 그 집착이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눈동자를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도 상을 보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목구비 중에서도 눈동자와 눈빛이 얼굴 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하가 50%라고 보면 돼요. 눈빛이 선하냐 악하냐, 눈빛이 전체를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를 봤는데 맑고 깨끗하고 선한 느낌이다? 그건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맑고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탁하고 무엇인가 어둡고 가라앉고 굉장히 강한 이미지의 눈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분의 눈빛이 맑고 깨끗해 보이십니까? 탁하죠? 어둡죠? 광골과 턱, 예, 발달은 했어요. 자, 그러나 이분은 아랫사람을 보조하고 살필 수 있는 얼굴 관상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어딜 봐서요? 턱이 그래요. 이 턱이요, 턱이 조금 더 잘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광골이 옆으로 삐졌죠? 옆으로 나왔어요, 광골이. 광골이 왜 옆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얼굴 상이라고 볼 수 있죠. 광대가 이렇게 빗겨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쳐버리죠. 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아랫사람을 챙길 수 있는 얼굴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관상에 대해서는 당선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족하다고. 하관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때도 드렸습니다. 말씀하실 때 입도 삐뚠 것도 제가 또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형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나무의 형상을 닮았어요. 귀하죠? 그러나 찰색이 어둡다. 그리고 하관이 말년을 주관을 하는데 하관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요? 아, 윤희군 경찰청장님. 자, 그런데 공통된 점들이 전부 다 이목구비를 봤을 때 이 하관이 다 안 좋아요, 다. 입이 다, 입꼬리는 다 내려갔고요. 예. 살빚음이 부족하고요. 입이 작든지 살빚음이 부족하든지. 예. 기세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하관이 안 좋습니다. 하관이 부실하고 약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관 그러니까 하관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관상에서는요, 하관이 뾰족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를 하고 있는지 일치하지 않는 변명과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